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일정이 있어서 화성시에 넘어왔다가요. 화성시에 있는 어썸 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이쪽에서 캠핑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썸 비행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탄도 캠핑장이라고 이렇게 새로 오픈한 캠핑장이 있어서 잠깐 들려봤습니다. 구역은 전체 A구역, B구역, C구역에서 사이트가 나눠져 있는데 한번 돌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이 있는데 제 여자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남자 화장실로 한번 가서 시설물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겼습니다. 건물 한동에 전체적으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 그리고 개수대, 하루 세척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캠핑장 자체가 크지가 않아 가지고 저거 하나여도 유지가 되는 거는 충분할 것 같고요. 벌써 이쪽에서는 숙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텐트들이 A사이트에 올라왔더니 것도 괜찮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이트가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대략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걸음으로 일곱 걸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른 걸음으로 가로, 세로 일곱 걸음 정도의 사이트 크기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6에 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이트 메뉴에서 보는 이 뷰가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시 원래 목적지인 어썸 비행장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썸 비행장을 도착을 했는데 예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하고 좀 많이 사뭇 달라지긴 했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좀 흉물스러웠던 경비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노지 캠핑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입구 도착을 해서 한 3-400m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공간이 지금 나오는데요. 나름 하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위에 지금 전부 다 나무들이며 이런 흘러내린 토사들도 있고 바위들도 보이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불 피운 흔적들이나 숯 피운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캠핑한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노지 캠핑을 즐기고 간 것 같습니다. 저 쓰레기들은 좀 그렇네요. 자, 일회용 저기 용기들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 여기서 캠핑하고 저렇게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점점 노지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갖고 왔던 쓰레기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다 캠핑용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캠핑을 하고 버리고 간 쓰레기하고 불피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노지캠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있는지 한번 이동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저 안쪽에 들어가서 노지 캠핑을 할 수 있는 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입구 쪽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장항준 감독님이 CF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주말이면 이쪽에 차박이고 당일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노지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에서 텐트도 치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차박도 하시고 한다는데 일종의 좀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에게 여쭤봤는데 여기 계신 분도 다른 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노지 캠핑 오셔가지고 텐트도 치시고 차박도 하시고 즐겁게 노시는 거 좋은데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들은 각자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노지에서라도 캠핑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몇 군데 운영하는 곳들이 가지고 오신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셔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전부 다 좀 폐쇄를 하고 노지 캠핑을 금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이런 노지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아빠였고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일단은 어썸 비행장은 전부 다 사라졌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